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지금 부모님이랑 약간 냉전 중이어가지고 그랑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송강호 선배님 집 같은 데 있잖아요. 아, 진짜 한 6, 70년 되고 그 창문의 높이가 지면이랑 똑같고 장마철만 되면 싱크대가 역류해가지고 정강이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, 거실에. 陈勋从住进神上流板底下屋谈到和爸妈冷战哭哭了 나는 너 여기 놓고 못 가. 나는 너 데려갈 거야. 죽여서라도. 그냥 거기서 멈춰. 은성아 제발 더 가지 마.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. 근데 이제 갔었고. 지금은 드라마는 뜨고 역할도 너무 서화를 잘하고 있지만 너무 못되게 나와. 제 SNS 댓글이나 네. DM으로 심한 욕설들이 많아요. 당장 꺼져라. 찾아가서 뭐 죽여버리겠다. 나랑 맞짱 한번 뜨자. 뭐 아니 그렇다고 기분이 나쁘진 않고요. 정말 몰입해서 잘 봐주고 계시니까 이 또한 관심이다.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지나니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지면서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당시에는 뭐 아무래도 연극할 때는 정말 힘들었고 처음 극단에 있을 때는 제 1년에 5만 원을 벌었어요. 한 7년 정도 같이 룸메이트랑 기생충에 나오는 그 송강호 선배님 집 같은 데 있잖아요. 진짜 한 6, 70년 되고 그 창문의 높이가 지면이랑 똑같고 그런 집에서 장마철만 되면 싱크대가 역류해가지고 정강이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, 거실에. 근데 이게 콘서트까지 다 하면은 감전사잖아요. 그쵸, 큰일 나죠. 그러니까 퍼내야 되는데 뭐 쓰레받기로 뭐 이런 걸로 퍼내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겨울 솜니불을 꺼내서 그거를 둘이 적셔가지고 화장실 가서 짜고 벗겨서 짜고 이런 거를 7년 내내 고생하셨네.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지금 부모님이랑 약간 냉전 중이어가지고 어머님이 자꾸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마흔인데 그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래라 저래라 뭐 너무 많이 매일 해요. 너무 많이 하시니까 잠깐만 이제 좀 좀 시간을 둬야겠다. 그러고 있는. 아 근데 그럼 저도 얼마 전에 저도 똑같아요. 우리 엄마랑 어머니 내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. 43인데 그러니까요. 그죠. 아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. 나 70이야 그러더라고. 엄마 아빠 일단 항상 걱정거리였던 이 막내 아들이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도 받고 응원도 받는 배우가 되어서 항상 늘 허약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아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